화장을 하고 있네요? 다 먹은 거예요, 지금? 아니,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네요. 저 혹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그래서 저희 지금 콘텐츠 만들고 저희 근데 이번에 남양 특집을 찍어가지고 싱고구마를 몇 개 들고 들어가신다는 얘기가 있어요. 빡쳐. 요즘 젊은 분들 중에 인기 많죠? 네, 네. 채널. 얼굴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. 이력서를 채워라. 왜 이렇게 많이 없네? 억지로 채우려고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. 알바라도 했었어야 됐는데. 진짜 이력서를 보고 저런 생각이 드는 거죠. 내가 이것도 안 했구나. 다 제출 다 비어있대요, 저기 중간에. 아, 토익 점수가 합산 0점이에요. 학력이 국립대학이죠. 충남대학교. 저 고등학교. 경기도권이에요. 대전대학교 아니면 지방대학교. 페이스북에 그 영화 페이지 되게 큰 페이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 관리하는 거에 알바를 하게 됐어요. 페이지 관리 알바를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페이지가 픽에서 운영하는 페이지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분이 보시고 다른 유저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관심 있어 하는지 잘 그걸 캐치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 같다. 입사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제가 잘나서가 아닌가. 원래는 학생 때는 외부에서 사람들한테 동의 구해가면서 사진 찍고 그거를 막 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업로드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어서 패션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. 그런 거 외에도 직접 TV나 이런 것들까지 촬영해서 제작이 가능하다. 이런 점들을 많이 어필해서 더 좋게 봐주셨고. 왜 본인이 뽑힌 것 같으세요? 나이? 그 저 뽑으셨던 분이 나이가 어렸는데도 영상 포트폴리오 보시고서는 결과물로 체크를 해주셨거든요. 아, 내가 실력적으로 그렇게 막 모자랐던 애는 아니구나. 그래도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. 아, 나이 말고 그냥 가능성을 보신 것 같아요. 진짜 평범하게 살았거든요. 그냥 평범하게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나와서 중간 성적으로 지방대에 갔었고 또 그 안에서 경쟁을 해보면 전 또 중간이었고 계속 그냥 어중간한 사람의 연속이었었어요. 완전 위축됐었어요. 되게 덕질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.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고 얼마나 깊게 그거를 좋아하고 그 덕질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리고 재밌게 잘 했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.